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7월 국회를 소집하고 18일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엽니다. 7월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미 대표단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등을 방문합니다. 대표단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후속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 11명으로 꾸려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의원단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일본 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도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범정무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합니다.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단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